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미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아이 생후 70일 차입니다. 낮에는 먹잠먹잠 먹놀잠을 반복하며 눕혀놔도 잠깐 바둥거리기만 하지 잘 자는 아기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특히 12시만 지나면 잠투정에다가 잠들어도 1시간, 1시간 반가량 정도밖에 안 자고 일어나서 엄청 칭얼거려요. 아직 새벽 수유하고 있고 3시쯤 분유 먹이면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 엄청 울면서 칭얼대고요. 안고 있지 않으면 계속 울어요. 그러다 잠드는 시간이 아침 7시에서 8시는 돼야 자요. 그때부터 또 엄청 먹잠먹잠의 반복. 네, 밤만 되면 이러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통잠은 포기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통잠의 문제는 아닌지 낮밤이 뒤바뀐 거예요. 낮밤이 뒤바뀌었어요. 제가 일전에 낮밤이 뒤바뀐 아기 어떻게 돌리는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아기는 완벽하게 낮밤이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엄마가 하루 이틀만 낮에 9시에서 11시 사이 1시간, 짧아도 30분, 또 2시에서 4시 사이, 그 다음에 6시에서 8시 사이에 처음에는 10분 깨어보기, 그 다음날은 20분 깨어보기, 혹은 가능하다면 30분에서 1시간 깨어보기, 그 시간에 아기에게 편안한 잠을 제공하지 마세요. 아기가 자면 좀 자꾸만 피부를 접촉해서 잘 안 일어나요 해도 깨워봐야 돼요. 그것을 깨워야 아기가 낮에 이렇게 깨어있고 깨었을 때는 엄마가 좀 앞에서 잘 놀아주시고 아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70일이나 됐으면 낮에 깨서 노는 시간들이 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시면서 밤에는 잘 잘 수 있도록 좀 토닥여 주시고 재워보세요. 낮밤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놀잠의 문제도 아니고 통잠의 문제도 아니에요. 낮에 그렇게 잘 자는 것을 낮에 깨워놓으면 그 낮에 잘 자는 모습이 밤에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힘내시고 지금부터 잘 깨워보세요. 낮밤이 뒤바뀐 아기 키우는 것은 엄마의 체력을 너무너무 손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통잠을 고민할 때가 아니고 먹놀잠을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낮밤부터 바꿔놓고 먹놀잠 해보고 먹놀잠은 낮에 하고 밤에는 먹잠 먹잠이거든요. 먹놀잠을 해결해보고 낮에 깨우기가 먼저고 먹놀잠을 낮에 하고 먹잠을 밤에 하는 게두 번째 순서. 그렇게 한 후에 통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세 번째 순서예요. 엄마는 이 순서대로 천천히 차근히 한번 밟아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엄마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거 뭘로 보답하지?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보답해야지. 감사합니다.